매니저 양혜림이라고 합니다. 그냥 형들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주장이랑 트러블이 있었고 제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강인 선수한테 아이고 아 저 이강인 선수 이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었어가지고 선수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었었고요. 네네. 사실 한국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냥 경기력적인 부분으로만 봤었던 것 같고 선배한테 대들었다라고 질책을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후배가 대들었을 때 내가 선배로서 어떻게 좀 용서할 수 있다고 팀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좀 응대를 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용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때 축구 하시면서 네. 이렇게 선배였었을 때 네. 대바라지다고 표현을 할까요? 좀 이렇게 네.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후배분들 혹시 있었나요? 충분히 있었고요. 만약에 밝혀진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대표팀 발탁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데는 조금 아쉽게 느끼긴 합니다. 축구장 관리인 유규성입니다. 휴지기를 가지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해요.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성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. 어려서부터 너무 축구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특수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우월감 같은 거 잘못된 인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FC서울 뉴스 5학년 이름 이청용이라고 합니다. 이청용? 네. 와 엄청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똑같네요. 네. 그래도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 이강인 선수가 빠져버리면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사과를 하고 계속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결승전 못 갔잖아요. 네. 그래서 정몽규 회장님이 그걸 대신에 약간 그걸로 대신에 뒤집어 씌우려고 약간 욕하는 팬들이 많은데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하시고 싶어요. 이강인 삼촌 힘내세요. 팀 내에서 어떤 규율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일으킬 만한 행동이 있었으면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알고 선수들도 알기 때문에 그냥 없던 일로 하기에는 어떻게든 한번 징계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을까. 경기를 보이콧하겠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. 네. 다소 감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축구를 했었는데 갈등 한 번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출을 하거나 그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